아무 어이가 없네. 아, 그만해! 왜 그래, 진짜! 파이널 판타지 4. 저번 화를 1화로 파이널 판타지를 시작을 했죠. 여기, 이 세실이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슬롯에 있지만, 세실이 주인공이고요. 이 세실이 국왕의 명을 받아서 위에 있는 리디아가 사는 마을에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놀랍게도 마을을 불태우고 리디아의 엄마를 죽여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리디아를 납치를 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다가 여기 이 뒤에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엽기적인 상황에 리디아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서 이 세실에게 마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저번화가 끝이 났어요. 아,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범국가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저희와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세실이 여행을 떠날 때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용기사 카일과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카일이는 리디아를 쫓다가 같이 쫓았는데 분명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카일을 쫓는 내용이겠죠. 내용에 대한 정확히 언급이 없는데 이 마을에서 뭐 장비도 맞추고 내용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봐야겠네요. 그럼 시작하죠. 뾰로롱. 나 여기도 있니? 매핑웨이가 백수 리빙웨이가 되었다. 대지진을 만나서 지도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쓸모없죠? 몬스터 도감을 보시겠습니까? 아, 이거는 뭐 이제 3에도 있던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웨이를 통해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요. 뭐야? 로자! 아, 세실의 여자친구입니다. 왜 여기 있죠? 죽으면 안 돼, 세실. 세실에게 이걸. 데칸트 아이템 오토 포션을 획득. 뭐야? 뭐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일사병을 고치려면 환상의 보석인 사막의 빛이 필요한데, 그건 엔트리온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사는 동굴에 가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 아, 여자친구 구하려면은 이제 아이템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 무슨 아이템을 받으신 것 같군요. 오토 포션 아이템을 설명해드리죠. 이건 조금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데칸트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어빌리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귀중품에 들어있으니 획득 후 잊지 말고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각지에 숨겨져 있으니 데칸트 아이템은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하네요. 귀중품이라고 해요. 귀중품이 C군요. 오토 포션. 일단은 줘보죠. 이렇게 얻었습니다. 아, 전투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차피 여기 자는 데도 있고. 아, 쉬는데 50원 들어? 여자애가 죽었습니다. 아, 나 어이가 없네. 아, 이거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공격. 아, 그만해!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센 거야!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 거죠? 아니, 46원인데, 이제 여관에 못 갑니다? 죽으면 게임 끝나요? 뭐죠? 자네는 자세히 보니 암흑검을 사용하는군. 부탁일세, 나를 도와주게. 무슨 일이십니까?
내딸안나가음유시인한테속아서댐시안으로가버렸다네댐시안에는불기랑기운이감돌고있어그럼당신이현자테라님그래맞았어내가테라일세현자테라대시안으로가는도중이었는데이앞지하호수에있는거대한괴물때문에곤란하게되었어엄청난힘을가진녀석이야내마음만으로못쓸어뜨리겠지만자네이아무검과함께라면음이럴수가이아이는소환사로군그것도상당한소질이있어저희도대시안에가야만합니다그럼됐어한시바삐나와함께대시안으로가자고오천자테라가동료가되었습니다마법을생각해내서사용합니다이게무슨뜻일까요생각해내기과연뭐쓸까요분리자가뭐야아놀라서큰소리냈네요야뭐야 700? 아니할아버지이걸쩔어주겠다고요아할아버지가지성이엄청높네요그쵸25랑23입니다반면우리리디아는8이랑6이에요아차이가날만하네요엄청난스펙차이가있군요어도착했나보다좋아여기서쉬고가도록하지와이게다편집됐겠지만굉장히많은전투가있었습니다괴물들은이마방진의결계를뚫고들어오지못한다네텐트나코티지에서쉬거나이마방진안에서저장을할수도있지어좋아요그래도보스전전에저장을시켜주네요던전이안끝났군요어끝난건가엄청길었습니다지상으로나갈수있어놈은이앞에폭포아래에있지아그렇다고합니다지하로통하는통로놈은이아래에있어어뛰어내리죠아니아직도계속싸워야된다고어적있나보다아레벨좀볼까요한번아 16, 17, 17 이렇게레벨오를때까지계속동굴만돌았습니다이제죽을차례야놈이다나왔어이녀석이옥토맘머스일세옥토맘머스번개가약점이겠죠어잡았나요아오징어징어약했습니다테라체력이좀 위태위태해보이지만이영원히이어지던동굴이저를강하게만들었어요정말오랫동안돌았기때문에이렇게강해지고말았죠어근데테라가진짜똑똑하네요지성이엄청높아서데미지가엄청납니다이제대시안으로나갈수있게됐군폭포안쪽에서밖으로나갈수있을걸세그렇다고하네요아어뭐죠 아니갑자기아니저어 어뭐야안나아외동딸이구나내놈은그음유신내놈때문에안나는음유신이름없는거보니까어갑자기 너무하잖아어자동전투입니다이녀석감히내딸을오해하신겁니다
에잇! 에이 시끄럽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대사 너무 느려요. 제발 둘 다 그만해요. 뭐야 안 나? 안나. 生きていてくれたか。お父さん、彼、キルバートはこの騙し屋の王子、身分を隠すため、カイポに来たの。ああ。ごめんなさい、お父さん。勝手に飛び出したりして、カイポに戻ろうとした時、ゴルベーザと名乗る者が率いるバロンの赤き翼、ゴルベーザ、つらは。 크리스탈을 오바우토 시로니 히오 하나치 치치모 하하모 야라레 안나모 보코 가바테 유미 아이 시테르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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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타시가 안나노 가타키오 우츠 데라 히토리 데와 다스케바 이란 오르베자와 와타시 히토리 데 야루 보쿠노 나와 세실 왕족 길버트가 동료가 되었다. 댐시안 왕국 왕자 길버트. 사요나라. 아, 댐시안 하니까 무슨 댐 이름 같기도 하고 좀 거시기 하네요. 아 내용이 두두두두두두두. 아 길버트 여기 있네요. 아 길버트는 이제 노래로 싸우는 왕자하고 노래로 싸우는 특이한 설정입니다. 자장가가 있고요. 어, 유혹의 노래, 침묵의 노래 이렇게 있네요. 잠깐만 레벨이 9라고요? 아니 레벨 9를 누구 코에 붙여 갑자기 뜬금없이. 아 왕자님인데? 어, 맨손이고요. 씨, 장비 왜 이래. 어 뭐야? 성 안에 뭐가 있네요? 아 뭐죠? 할아버지! 아 우리도 이제 피난해야겠어. 어 성 안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끝까지 올라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있고 회복도 시켜줍니다. 어 이런 아, 회복시켜주는 걸 저렇게 놨다는 게 너무 괘씸하지 않나요? 유튜브에선 편집되겠지만 진짜 동굴 진짜 길었거든요? 너무너무 길었거든요 동굴 진짜? 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길었기 때문에. 야, 이거 내용을 다음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네요. 너무 길버트 왕자가 합류를 했습니다. 현자가 하고 어,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현자 또 나오겠죠. 지금 파티 멤버는 3명이고요. 슬롯을 보니까 5명까지 쓸 수 있는 것 같죠? 어, 저번 작에서는 4명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 5명까지 되나 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이만 뿅!